들어주세요. 아, 오늘은 그냥 좀, 하, 또 그냥 이제 좀, 아우, 좀 반신욕 좀 하고, 씻고 나서 그냥 이제 바로 방송하는 거라, 그냥 좀 오늘 머리도 좀못 만졌네요. 좀 이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실실 뚝뚝뚝 쳐웃어? 짓고 벌구님 뵙기 아이고, 없네요. 우리 또 벌구 벌구님 어서 나이가 되는 와라. 시간이네요. 또 벌구가 어떻게 캠 키자 동시에 형 얼굴 보자마자 그냥 아주 반갑게. 그래, 우리 좀 GT부터 어서 오고. 아이고, 오늘 아주 그냥 좀, 어떻게 좀, 한 5시간 좀 연습 어떻게 좀 빡세게 하고 이제 이러고 와갖고, 얼굴이 왜 이렇게 붓냐? 오늘 날씨가 바람 많이 불고, 날씨도 엄청 좀 추웠어. 갖고 밖에서 반팔 입고 그냥 어떻게 좀 달달 떨면서 이렇게 좀 훈련받고 그래갖고, 좀 얼굴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빨개지고 이제 좀 그러긴 했네요. 뚝뚝뚝 오늘, 하트님 뵙기 와, 우리 또 없네요. 하트님께서 또 100개 릴레이로다. 거기다 또 팬가위 굴려. 또 감사합니다. 좋고요. 또 어디 뭐 유튜브 보시고 좀 어떻게 유입되셨나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팬가임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배추리도 어서 와. 이제 뭐 매니저들 이제 한명한 명씩 이제 싹 이제 이렇게 또 들어오네. 요즘 매니저 이 새끼들 조금 방송 들어오는 요 시간대가 좀 늦어? 응? 이 새끼들 이거 빠따 한번 쳐야지 이거. 다 롤로 유입된 거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존잘이 찾지 마. 진짜 죽었어. 아, 저 지팔바지 보고 팬데.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닉네임을 한번 슬며시 좀 자세히 보게 되는데 여성분이신가 봐요? 우리 하트님. 여성분이신데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뭐가 이렇게 옆에 방울이 달려 있고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서 있네요. 설마 이거 좀 제가 상상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닐 거고 참 여성분이라면은 좀어좀 보기 민망한 닉네임인데 좀 아무튼 좀 살짝 불편하네요. 뚝뚝뚝 아무튼. 하트님 뵙기 아이고 없네요. 우리 또 하트님 역시 이거 내 눈은 틀리지가 않았어. 내가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 얘들아.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말 정확한 사람이죠.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뭐그뭐 지옥 훈련하는 방송 원래 내가 한다 그랬었죠. 근데 못한 게와 진짜 오늘 여러분들 아마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전자기기 좀다 켜놨는데 전자 여성분. 이게 또 오늘 또 약간 또 오류가 있나 보다. 다 켜놨어. 근데 제가 말을 안한 거야. 근데 와 오늘 나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고 또 바람이 이거는 뭐 무슨 오늘 아마 풍랑주의보까지 있었을 걸? 와 근데 진짜 아까 호폭이가 뭐 아까 뭐 무슨 뭐 방송국에다가 뭐막 뭐라고 막어이 새끼 안될 놈이라고 막 미소가 뭐라 하더만 어그막어막쟤막 허언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올때 나도 봤는데 막 나무가 막 남양주 이제 그쪽으로 해서 진짜 나무도 뽑혔어 얘들아. 바람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나무도 뽑히고 막 거기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구장 이제 있는 이제 그 안전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망 같은 게막 쓰러지고 이제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남양주 이제 거기가 이제 처음 가본 구장인데 구장은 되게 좋더라고. 근데 그 산속이야. 근데 진짜 산불도 났어. 와 아무튼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오늘 조금 아주 진짜 매몰련했죠. 예?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실화야. 아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뚝뚝뚝
희하장님. 아이고 우리 또 희하다가. 좋지 않은 날씨에 고생 많았어. 그래 그래 우리 희하다도 그래. 아 우리 오늘 희하다 참석 못하고 그래서 좀 너무 아쉽네. 그럼 우리 희하다 뭐 이제 어버이날 이제 좀 미리 앞두고 뭐 고향 가서 뭐 부모님 뵙고 왔다고 하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효자요 희하다. 어? 아무리 그래도 재방송 열혈 클라스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면전에다 대고 쏘자마자 뭐 질 수 없다고 쏘는 거는 좀 약간 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히야다를 갖다가 너무 뭐 어디 뭐 배팅볼 치는 거 맨키로 그냥 예? 너무 좀 띄엄띄엄 보시네. 아무튼 뭐 그럼 뭐 요즘 뭐 세상 뭐 패기 하나 갖고 뭐 사는 세상이지 그지? 미세먼지를 삼겹살에 소주로 씻어내려야 된다. 아,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몸도 막 으실으실 춥고 막 뭐하고 해서 그냥 미소한테 욕조에 좀 따뜻한 물 좀 받아놓으라 그래갖고 어우 한 30분 정도 그냥 푹 지졌어. 와 엄마 우리 유노나띵님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 키자마자 100개씩 릴레이로 터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 방송 민심의 척도예요. 와 민심 살아나는 소리 들린다. 요즘 방송 열심히 한다고. 와 엄마 오늘 아주 집박이들 풍력 이거 살아있나 이거 어? 우리 또 이렇게 또 20살의 또 중손나이들 그래 그래. 오 우리 또 당황광. 얘들아 애국고수는 2번 찍어야 된다. 홍카콜라 소리 질러. 그래도 당황광아 다 투표는 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고 또 좀 약간 이런 부분인데. 왜 들어오는데 코영 도와줘야 하나 씨. 아하 그런 거는 아니고 아무튼 아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한 거지. 아무튼 희하다랑 다나한광이 아, 또 감사합니다. 잠깐만 똑똑똑 하트님 100개 엄지쳐. 와 엄마 하트 진짜 이거 얘 여간내기가 아니네. 어? 흐름이라고 이게? 와 엄마 좋아. 와 히릿? 히릿? 어 괜히 내가 다 약 올라버리네. 어 히릿? 그래 좀 여자인데 아 싫어야 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내 방송 좀 많이 건방 생활 좀 오래 했나 보네 그치? 아이고 근데 얘들아 그냥 한번 좀 임의롭고 이제 이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한 건데 괜히 무리들 해갖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어? 막 이제 똑똑 희하다 형님 이님 천개 엄지쳐 와 엄마 희하다 역시 와 역시 열혈팬 클라스가 이런 거 보면은 아마 하트도 아마 정신 아 정신 진짜 번쩍 들었을 거야. 아 역시 열혈팬들한테 나대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지코 방송 열혈이고 뭐하고 하면은 당연히 클라스가 있을 건데 하트 누님 괜히 우리 아닙니다 우리 코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우 예 단결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리레인이 어서 와라. 아 참 리레인이 오늘 여러분들 진짜 리레인이 없었으면은 진짜 훈련도 제대로 안 됐을 거야. 와, 그 안산에서 사는데 아직 몸도 성치 않고 이제 일해버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훈련한다고 아이고 아까 그 불고기 버거 롯데리아에서 사온 게 아니 갔다가 또 내가 또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제일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알고. 아 리레이라 정말 고맙다. 우리 또 위례 아울주를 갖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제 이런 큰 마음. 아 정말 햄버거 먹으면서 진짜 눈물 훔쳤어요 몰래. 어 예전에 진짜 군대 있을 때 그 훈련소에서 몰래 그 군대장들 있는 거 어 그 뭐 저 책상 서랍에 조코파이 있는 거 몰래 훔쳐다가 진짜 먹은 거 맨키로 아이고 그 얼마나 그 달달하고 이제 이러든지. 아우 정말 너무 고맙다. 어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 훈련관의 그 햄버거는 어우 진짜 꿀이지.
아우, 근데 아직까지 이게 목이 이래갖고 막 아우 물을 좀 많이 먹게 되네. 야, 근데 그래도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웬일이 그래 얘기해. 불삼이라니 이 쌍놈 새끼야 그냥. 소중한 피아노님, 님 목이 귓속말로 없나요? 자꾸 간질간질 이렇게 그러게, 얘기하지 님 마. 목을 그렇게 후려쳤습니까? 아하, 그게 언제적 얘기를 이 새끼가 희하다야 이 새끼야. 그럼 나는 네 얘기 해봐 이 새끼야. 아니 상남자가 나 지나친 얘기 그런 걸왜 자꾸 들먹여? 그건 아니잖아. 새끼고 또 오늘 또술 한잔 했나 이거?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들 우리 같은 남자들끼리 좀 실수할 수 있어. 소속도 반두반절이 안 그래? 그렇게 안 지쳐. 형님도 말팬이었는데 이제야 팬갑합니다. 야, 우리 만두반죽이 오늘 충신들 릴레이로다 뭐 100개씩 뭐 팽가입하려고 여러분들 뭐 단톡방 지령 내렸습니까? 예? 집에 잘 들어왔지. 아, 근데 오늘 좀 우리 위라울즈 팀원들한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 그래도 애들 막 힘들게 훈련하고 그막 사상 막 초유의 막 미세먼지 이렇게 있고, 나는 먼지 많이 먹고, 막, 이제 좀 훈련하고 이래서 참, 좀 힘들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디 가서 막 진짜 족발에 이제 좀 소주라도 한잔하고, 뭐 하고, 진짜 그러고, 이제 좀 싶었는데, 요즘 좀, 보시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좀 집안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집안에 진짜 보일러를 안 틀어도 온기가 너무 넘쳐나. 그렇기 때문에 훈련 끝나고 9시인데 또, 술 한잔 먹고 뭐하고 하면 또 새벽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은 또요 며칠 사이 좋았는데, 또 미소랑 이제 또 다시금 이제 좀 냉전의 시대가 또 오겠구나. 이제 좀 그래갖고, 좀 일단 가정이,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이다. 이제 싶어갖고 오늘 좀 이렇게 좀 집으로 빨리 복귀해서 이렇게 이제 좀 방송하게 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친구들도 좀 이해들 해주고 그래. 아까 웨인이 말잘 듣고 있었지. 근데 그냥 형이 좀 중요한 이제 한마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이거라. 아니, 무슨 술을, 왜, 오늘 좀 힘든데, 전쟁의 서막이라도 이게 좀 되면은, 뭐, 대의 명분이 있고 하면은, 뭐,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럴 것 같긴 한데, 예? 아니, 또 명분 타령,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좀 급하고 이제 좀 이래서 근데 좀 시간이 그러고 보니까 벌써 12시네? 똑똑똑 만두반죽님 와, 엄마 말씀이십니까? 우리 만두반죽이 또 189는 또뭘 의미하는 그또 숫자풍이냐? 189. 189는 뭐야? 솔까 어제 레전드리다. 뭐 롤이야. 뭐 지금 뭐 분위기 이렇게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리레인이가 어떻게 보면은 애가 정말 이제 현명한 애야. 정말로 리레인이가. 리레인이가 오늘 형님 좀 많이 고생도 하고 하셨는데 뭐 방송 뭐 길게 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밖에서 먼지도 많이 마시고 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좀 소주 한잔 이제 이렇게 좀 그라스로 드시고 하시면서, 좀싹 이제 속 안에 좀 기관지 이제 좀 청소 한번 하셔라, 해라. 내가 봤을 때는 또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맞지? 누가 봐도 그런 뜻 맞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묽은 황사님, 예, 또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우리 점사, 늘사, 예전에 노사,
뭐 해갖고 예전에 뭐좀 저런 사자 시리즈가 좀몇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아무튼 뭐또 젊은 사자님, 예, 또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나이 점사, 늘사 해갖고 또 노사 해갖고 또 노인사자,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어. 응? 똑똑똑 핑크 유유광우님 10개 엄지척. 우리 또 핑유광, 또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지옥 훈련하고 오셨다더니 피부가 뽀얗습니다, 형님. 그래도 얼굴이 좀 붉기가 많아갖고 그냥 좀 솔직히 제가 비비 바르고 막 이러진 않는데, 그냥 오늘 얼굴이 너무 뻘개서 그냥 좀 비비 좀 살짝 발랐어. 그래? 제가 누군데? 핑유광이냐? 나는 진짜 완전 초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야. 그냥 카카오라고 생각하면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영양갱이야. 껌해. 무슨 시부레 상남자가 지금 나이 36에 뭐하고 했으면은, 얼마나, 자,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얼마나 물리고 빨리고 그랬으면은, 아이, 아무튼 뭐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설명해봐야, 내 입만 아픈 거고. 형님 클라스 알잖아, 응? 그리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상남대가 이제 좀, 좀 그쪽에 몰려 있어 갖고, 우리는 뭐좀 약간 좀뭐 그쪽을 이제 좀 많이 유도를 하지. 응? 똑똑똑 만두반죽님 와, 우리 사장님 만두 반죽이 염지척. 또 이렇게 한 방이게. 와, 만두 반죽이 쟤는 뭔가 또 준비되네. 오늘 팬가입을 하면서, 나도 오늘, 참, 오늘 며칠이지? 오늘 5월 7일인데, 야, 오늘 이제 뭐좀돈 생기고 하면은 좀 약간 이제 좀 스토리 있게 나도 좀풍 한번 쏴봐야지 하면서 뭔가 야무지게 준비했나 보다. 응? 우리 만두반죽이 걷다가 또 의미 있게 또 12시 넘어가자마자 이제 날 바뀌자마자 한 방이게. 롤 미션은 또 내일 또 방송 좀 일찍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좀 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 내내 뭐 집구석에 앉아서 뭐 게임만 하고 뭐 그럴 순 없잖아. 솔직히 우리 또 성인 이제 이런 또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생각해 드리고 이제 그래야죠. 예? 이제 야킹에 야자도 안 꺼낼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 이제 이런 합방 이제 이런 거는 좀 약간 이제 좀 공식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좀 뭔가 다른 BJ들이랑 뭔가 컨텐츠적으로 이렇게 할 때나 이제 좀 고를 때나 이제 이렇게 좀 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어디 여캠이나 뭐 무슨 야킹이다 뭐다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어디 내가 뭐 분냄새 맡고 내가 그러고 다닐 때냐? 10월까지는 좀 기다려, 얘들아, 10월까지는. 아니야, 왜 오늘 머리 내리고 하니까 머리 내린 게좀더 낫다 그러던데, 어? 다 이제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또그 뭐가 다 수가 생겨, 얘들아, 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짱구도 아니고, 임마. 머리 내리니까 김수현, 제라드. 그래? 다음 주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좀 방송 잡혀 있고 이런 게 없어 갖고, 다음 주에 뭐 우리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이제 하는 거 이제 좀 거짓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뭐 영코의 이제 함정 그거 얘기하셨는데, 예, 그거는 이제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하기로 벌써 시간이랑 뭐랑 이제 다 잡아놨어요. 이 새끼 그 연보성이 이거 좀 20대 한참 젊은 새끼가 좀, 나 같은 경우에 뭐 유부남에 뭐 지금 뱃속에 애까지 있는 사람한테, 똑똑똑 하트님 100개 아이고, 엄지척. 우리 또 하트누님, 아이고, 누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순이 인정하냐?
그래도 오늘 좀 처음 오시고 뚝뚝뚝 이제 손님 대기 아 안내. 예? 예. 그래도 이제 누님 아니. 좀 아이 누님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막말로 얘기해서 풍 쏘면은 형님이고 누님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다 되고 이제 이러는 거지. 예? 개소리 하지 말아라, 히야다야! 새끼야, 고인 언급하지 마! 걔는 이미 내가 봤을 때 살짝 그런 손님 게, 대기 그런 좀 안내. 그렇기도 했어.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 걔가 우리 동네 여기 아파트 위에 집으로 이사 온다 그럴 때부터, 끝이구나. 얘가 진짜 이사 올것 같지는 않고, 또 괜히 또 4월 초뭐 이렇게 뭐 먼저 내질러 놨는데, 아이고, 또 잠수 타겠구나. 나는 좀 솔직히 진짜 예상을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그냥 방송반에는 그냥 뭐, 이날이시는 틀리다, 뭐하다, 이제 좀 뚝뚝뚝 유아지가 슬며시 누님 대기 얘기는 안내 주소. 했지만, 이날이 깨 새기 전만한 새기 구라쟁이랴. 당한광이가 조금, 나름 좀 쌓인 게 있었지? 어? 뚝뚝뚝 하트님 대기 그래, 안내 주소. 왕광아. 형도 형 마음 이해해줘야 돼. 시끄러운. 그때는 형이 어쩔 수 없었어. 뚝뚝뚝 은하수야 공님 10개 엄지척. 그래도 회장인데 어떡하냐? 어? 스방스오빠 오직 스방예송어 빨리빨리 주사시 치워버려. 저런 새끼들. 스방스오빠 오늘 왜 이렇게 느려? 오직 시바르 새끼야 고추전 씻고 다니세요. 새끼들 왜 이렇게 이거 매니저들 이거 오늘 뭐 제대로 일 처리하는 새끼들이 없네? 뚝뚝뚝 하트님 100개 엄지척. 아이고 우리 또 하트 누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오늘 큐큐큐큐큐큐. 와마 와 오늘 이거 누님 이거 뭐 점점 연꽃 프로테이지 아닙니다. 아 연꽃 당연히 아니죠 연꽃이면은 좀 약간 느낌이 좀 많이 틀리지 와 슬그머니 뭐 이렇게 뭐 1% 1%씩 이제 이렇게 조금 좀 좁혀주시는데 아, 달달합니다. 예? 연꽃이 아니야, 얘들아. 뚝뚝뚝 하트님 100개 엄지척. 아니, 우리 하트누님, 얘들아. 봐봐. 내가 사람 보는 눈 정확하다 그랬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뭔가 진짜 예사롭지가 않았어. 어? 와, 우리 누님. 히리스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또 오랜만에 온 지순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부분이라 아우 좀 너무 반가워갖고 예, 아무튼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동생 거 따라 너 씨부래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BJ들 중에 나 따라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뭐, 원래 좋은 거 있고 하면은 뭐, 노나 쓰고 돌려 쓰고 뭐,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안 그래? 그렇잖아. 나를 갖다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은 이제 진짜 안 되죠. 야, 아무튼 아까 이제 좀 얘기하다가 이제 좀 말이 끊겼는데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직접 이제 요즘 이제 최고의 잘 나가는 이제 미녀 이제 역행 BJ 분을 이제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딱 섭외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염코의 이제 함정, 편 이제 1회, 이렇게 이제 좀 시작 이제 좀될 겁니다. 예. 딱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때까지 내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또 누구 또 이제 봤던 사람 또 보냐 뭐 하냐 뭐 그러실 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지금 게스트 이제 그냥 시크릿으로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래키자. 이제 딱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방송에서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 아니에요. 걷다가 연보 방송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 뉴페이스야.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프리카 역캠이겠지. 역캠. 역캠인가, 그분이, 뭔가는 모르겠어. 아무튼 여자 캠방이니까, 역캠은 역캠이겠지. 에이, 완전 학구방 듣보 신인. 아니, 1회 때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방송 말아먹을 일 있냐, 임마. 그래도 염코, 그래도 함정, 그래도 좀 1회 때부터 그래도 나름 지금 인방계일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람들 많이 기대하고 하는데 그 기대 심리를 좀 충족시키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게스트 또한 당연히 특별해야겠지요. 예? 임팩트 있는 게스트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그냥 저 믿으시면 돼요. 염보가 이제 섭외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도저히 이 새끼 일 처리하는 거 답답해갖고 그냥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좀 나서서 딱 이제 섭외하고 하니까 그냥 바로 전화번호 알아갖고 딱 전화 한통딱 던지고 하니까 그냥 바로 콜이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아주 자기가 원래 합방하고 뭐하고 요즘 막어쫙 이제 그런 BJ는 아닌데 지코님이랑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갖고 흔쾌히 이렇게 이제 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희하다가 하라는 일 처리하는 게 그렇지 뭐. 희하다가 연보방에서 섭외하라고 풍 쐈는데, 아니 그래 희하다 잘못이 아니고 연보가 그래 얘들아 연보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이런 거는 또 내가 일 처리해야 또 확실하게 이게 좀 뭔가, 일이 되지. 그지? 희하다는 잘못 없지. 희하다는. 그니까 아무튼 좀 목요일 날, 그때 이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바래요. 현붕 새끼 생긴 꼬라지를 봐라. 아니 근데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리레인이 어디 갔냐? 어? 똑똑똑 슬리토리즈님 10개 엄지척 리레인이 술상을 차려라 뭐하라 말만 머리가 주먹밥에 번지르르하고 뭐하고 뒤집어진 것 같네요. 우리 셀토님 예또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아니 리레인이가 원래 이렇게 말 한마디 떨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 끌고 뭐하고 이제 요런 친구가 아닌데 약간 살짝 불편하네요. 뭔 이럴 때만 찾아. 리레인이는 이제 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른팔의 리레인이 왼팔의 히야다 거지, 내 분신 같은 애들이지, 얘들아. 이럴 때만, 리레인이나 히아다를 찾다니. 내딱 오른팔, 왼팔이잖아? 안 그냥? 뭔 이럴 때만이야. 역대급 원투펀치지. 물맛 좋다 오늘따라. 그러니까 아무튼 좀 다음 주 월요일 날좀 기대들 해주시면서 좀 약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고 이제 이러시면은 조금 여러분들 좀 피드백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또 웨인이 오른팔 왔는가? 어쩐지 오늘따라 오른팔이 뭔가 이거 좀어어좀 약간 좀 너무 허전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 리레인이 어서 와. 몰래 보기는 임마, 리레인이가. 어? 채팅창을 또왜 올려? 뭐야, 이 족같은 고요함은. 뭐야?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사연이 있겠지.
좀 매너 채팅들 하고 얘들아.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졸라 오래 올리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리레인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상황 사정이 있겠지, 얘들아, 그지? 그래? 며칠 전에 빨리다니 임마. 무슨 그뭐말말 표현을 임마 뭘 그따구로 해. 어? 그러니까 호폭이 저 새끼 저거 내가 봤을 때저 호폭 인연 때문에 뭔가 이런 거 같은데. 저 새끼 괜히 뭐 여자친구랑 뭐 헤어졌다 뭐 했다 괜히 그런 글을 왜 올려? 어? 그냥 뭐 헤어졌으면 헤어졌나 보다 하면 되는 거를. 아이고 얘 우리 하트 누님. 아이고 누님 오늘 재방송 처음 어떤 오셨는데. 폭동이야? 아이 내가 재방송은 폭동 그런 거 없는 방송이에요. 보십시오 누님. 그냥 건빵 채팅 하나가 없잖아요. 다 재방송은 진짜 청정구역입니다. 예? 폭동이라뇨. 그럴지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이러니까 이 새끼들 또 발기해갖고 이제 또 슬쩍 이제 또 똑똑똑 하트님 되게 채팅치고 이제 이런 엄지척. 부분이고. 하트루님 뭐 재방송 뭐 나름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청정구역이지. 건빵들 별로 없어 얘들아. 솔저만 한다 이 새끼야. 저기 가서 그이 새끼 뭐그 게임 뭐야 이거. 너나 가서 쳐해 임마. 롤은 저 진짜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롤안 해요. 오늘 게임 방송. 엄지척. 와또 리레인이 또 갑자기 또 똑똑똑 외인이님 100개 엄지척. 똑똑똑 외인이님 100개 엄지척. 리레인이 마음을 리레인이 이거 족발을 또 언제 이렇게 또다 똑똑똑 준비를 외인이님 100개 해서 엄지척. 와 오늘 족발 좋아요. 미소가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네. 외인님이 100개 아, 메인아, 엄지척. 왜 그래? 또 100개, 100개. 오늘따라 여러분들 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진짜 이게 먹고 똑똑똑 싶었거든. 외인님 100개 엄지척. 야, 메인아, 오늘 저뭐 무슨 일 있어? MVP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고? 무슨 소리야?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똑똑똑 외인이님 100개 엄지척. 와, 엄마 그래도 하트 오늘 처음 와갖고 MVP 햄버거 먹고 딱. 왔음. 햄버거 내가 아까 햄버거 얘기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메이나. 와, 엄마 미쳤다 미쳤어. 존나 잘 먹었지. 시계랑 이런 게 이렇게 많아? 와, 미소 봐라, 얘들아. 똑똑똑 피아다리님 님 100개 엄지척. 수영 감 떨어졌네 하트님 빨아라.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좀상좀 빨리 차리고. 일단은 이건 또 계란찜에다가. 와, 요즘 여러분들 좀 저도 좀 잘하고 이제 하니까 미소도 같이 이렇게 좀 덩달아 같이 이렇게 좀 똑똑똑 잘해주네요. 외인님 100개 엄지척. 계란찜에다가 요거는 또 이렇게 찌개까지. 좋아요.
아따 오늘 아니 진수성찬이 이렇게 아예 딱 준비가 돼 있었네. 아니 뭐다 술상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 같아. 무슨 찌개야 이건? 와, 또 맛있는 된장찌개. 외인님 백기 엄지척. 아하하, 이 새끼 저거, 저 희한한 또 말실수하네. 어차피 처먹을 거였다니 임마. 전월래 빨리. 미소가 그냥 딱 희하다가, 아니 저 리레인이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오늘 심상치 않겠구나, 빨리 준비해야겠다 싶어갖고 잽싸게 준비한 거잖아. 뭔 말을 또 그렇고로며. 와, 일단 좀 방제 바꾸고. 아따 오늘 이거 기관지 좀, 오늘 미세먼지를 많이 먹어서 기관지 좀 청소 좀 한번 좀 쓱 좀 시원하게 해야겠네요. 미소가 이 잽싸게 이렇게 다 준비한 거지. 자, 여러분들 일단 19금 잽싸게 걸어버리고. 와, 준비 아무지게 잘했네, 미소가, 얘들아. 응? 왔다, 오늘 또 제대로 한잔하자, 얘들아. 어? 우리 또, 시골에. 아, 웨이나, 웨이나, 알았어! 저희 용당하는 건? 아, 이용을 당하다니, 어떤 개, 호로 잠도무 새끼가 그런 개소리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용을 당하다니, 임마. 또 리레인이가 이렇게 또 술상 좀 이렇게 좀 차려라, 뭐해라 해서, 그냥 지금 미소가 잽싸게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잘 준비한 건데, 안 그래? 19금 잘 걸렸죠, 여러분들? 안 걸렸어? 뚝뚝뚝 지코한 방님 10개 엄지척. 역시 미소도 사람인가 보네요. 에코백에서 샤넬백으로 하나 뽑아준다고 하니 술상이 달라져 버리네요. 그거는 아니고, 아, 우리 리레인이 위해서 한 잔, 야무지게 한 잔, 한 잔 먹읍시다. 아, 이거 좀 첫 잔부터 이거 좀 너무 무리하는가 싶은데, 그냥 리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이래요. 7:3 뭐 이런 거 없어.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세먼지 많이 먹고 이제 좀 이래갖고, 아, 좀 시원하게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좀 술 좀 마시고 해야 돼. 진짜로. 소주 비율 그런 게 어딨어, 임마. 그냥 이제 막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늘은 생으로 다 가는 부분이지. 또 우리 웨이나, 한잔하자. 요 정도는 저한테는 그냥 소독이에요. 기관지 소독. 웨인이 오늘 뭐 좀 벌써 술 한잔 먹고 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네. 그래. 뭐, 시부레, 세상 이 개 젖 같은 거 뭐 있냐, 웨인아? 남자들끼리 이렇게 뭐 한잔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보낼 거는 흘러보내는 거지. 한잔해? 싹 잊어버려! 잠깐만, 이거 가스가. 근데 진짜 바로 이 맛입니다. 진짜 아까 여러분들 한 4시, 한 6시, 한 그쯤에 진짜 리링이 사다준 그 햄버거 하나. 진짜 이용 당하는 것만 아니면 되는 광우형 좋아하니까. 진짜 누가 너를 갖다 이용한다 뭐한다 그런 개소리 하는 새끼들은 난 진짜 그런 새끼들 나 이용 난 정말 용서 못한다 웨이나. 응? 누가 너를 이용해? 어? 진짜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 여동생만 둘 있고 이래갖고 리레인이나 이제 좀 이런 친구들 보면은 와 진짜 저런 애들이 내 친동생이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내 밑에 난 남자 동생이 막 있었으면 좋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 웨이나.
형은 너 임마 진짜 친동생으로 생각을 해. 어? 무슨 말을 그렇게 임마 어? 어 그렇구럼 형. 괜히 다른 새끼들 그 어 그 새치혀에 놀아 어, 놀아나서 응? 그러면 안 되지. 어 어리네라 근데. 유규 감독님, 어, 근데, 어, 좀, 어, 배, 빈속에 이렇게 먹고 해서 좀 싸마나 싸자, 왜나, 어? 어, 어, 오늘따라 막 진짜 이제 좀 삼겹살은 좀 물릴 것 같고. 이가 실수 안에 이용이라니 사용이지. 뭐하고 해서 오늘 좀 족발이 너무 땡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미소가 또 그걸 알고 또 족발을 또 미리미리 또 잘 시켜놨네, 응? 어? 에이구 여러분들 역시 여자는 어, 미소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얘들아 안 그냥 어? 정말 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남녀지간에 있어서 남자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어?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성공의 기준의 반이야 50%야 얘들아 어? 그런 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죠. 아이고, 이거 또 부추에다가, 또 부추도 얘들아, 어제 내가 마트에서 사다 줬다고 요것도 부추김치 또 탁 직접 만들었네. 족발에 어울리게. 똑똑똑 외인이님 100개 엄지쳐. 시끄럽습니다. 제 타임인데 또미소 누나 얘기합니까? 아! 맞네. 미안해.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고 해서 맞아 저거는 웨인이 말이 맞구만 내가 말 실수했구만 그래 이거 좀 안주 하나만 먹고 나 오늘 족발 좋다 하더라, 어? 아, 오늘 족발 진짜 꿀맛이야. 카메라 렌즈가 오늘 좀 화질이 안 좋아 보여? 뭐, 똑같은데, 그냥 대충 봐, 어? 리리는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놀러 와. 응? 우리 미소도 웨인이 되게 좋아해. 그때 웨인이가 미소 야구장 오고 했을 때 되게 잘 챙겨줬다며. 생일 축하도 못 해줬는데 웨인이 부르시죠. 근데 희하다야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한데.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어? 내일, 아, 이제 오늘이지. 오늘 이제 또 11시까지 제가 또 일요일 날도 이제 그 아프리카 프릭스 이제 또 사회인이하고 또 팀을 뛰잖아. 내일은 뭐 또 2시 시합이 아니고 원래 4시 시합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또 12시 시합이래. 응? 그래갖고 내일은 진짜 11시까지 그 대원중학교 걸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약간 스피드하게 이렇게 좀 마시고 이제 이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좀 롤 방송이나 이런 건 좀 이제 못 한다고 한 거야. 응? 12시는 너무 이르지 이제 이러지만 뭐 벌써 간다고 한 거 어떡해? 응? 똑똑똑 외인이님 100개 엄지쳐. 갈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해 주십시오. 저도 할 거거든요. 아, 외인아. 근데 형 알잖아. 형은 말만 짓거리고 내뱉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오늘 같은 날 씨브레 뭐 이따가 뭐 그런 똑똑똑 하트님 100개 엄지쳐. 아이고 우리 또 하트 누님이 맞아요 우리 또 하트 누님 와 엄마 이거 오늘 MVP 이거 여러분들 어우 실화야? 어우 웨인이 4400개 하트 누님 또 4100개 아유, 얘 누님, 아유, 500개요? 그래, 야, 우리 누님 위해서 한잔하자, 얘들아. 아하, 우리 하트 누님. 누님, 어떻게 좀 약간 술 좀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 아,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우리 누님 같은 분들 이렇게 또 오시고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성대하게 또 술 한잔 하면서 또 진솔하게 이제 이렇게 또 소통하고 또 이런 거를 이제 또 즐겨. 2대1 비율. 예?
1대1. 아, 오늘 뭐 그냥 소주로만 가는데 뭔 비율이 어딨어요? 어우, 죽게 시원하다. 아, 소맥이요. 아, 하트누님 실수하시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진정한 상남자라, 뭐, 소맥 먹고, 이제, 이러고, 이제 하면서, 뭐, 괜히 뭐, 술에다 뭐, 타먹고 뭐하고 안 그럽니다. 원래 다른 데 같았으면은, 진짜 뭐, 지금 뭐, 빼갈에다가 막 벌써 그라스로 해서 먹고, 이제 이럴 건데, 오늘은 그냥 좀 소주가 땡겨갖고, 그냥 뭐, 그것도 그라스에다가 이렇게 좀 하시는 일이 마시고 없네요. 있어요. 아, 예, 누님, 알겠습니다. 우리 또 누님 위해서 또한잔또 야무지게 또 부딪혀야죠. 그죠? 누님, 일단, 어우, 좀 약간 속이 지금 좀 되게 배고픈 상태에서, 어우, 그냥 한컵 이렇게 싹 그냥 막 부셔버렸더니만, 좀 속이 너무 니글니글해갖고, 아, 최지철 때 소맥 달달하게, 아, 그거는 이제 역해 여자분들 이제 계시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또저 혼자 이제 이렇게 소맥 따라 먹고 하면은 괜히 이제 좀 위화감 느끼고 이제 이럴까봐, 난 그때가 저런 게좀 맞춰준 거예요. 예? 예. 누님 일단 좀쌈 하나만 좀 준비해놓고 좀 먹을게요. 이게 소주 먹고 이게 좀뭐 바로 이렇게, 좀 먹고 그래야지. 어우, 막 뭔가 역류할 것 같아, 오늘. 어? 오늘 좀 하루가 그만큼 고됐어.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왜, 어보새끼 왜 또, 아, 저새 언급도 하지 마! 언급도! 뭐 저런 그, 퍼런 이제 배추 잎사리 뭐, 팬클럽에를 그왜 신경 써? 왜? 그냥 알아서 치워, 매니저들이, 이 새끼들아, 그냥, 이 새끼들, 방관리 안 하노, 이거, 이씨. 지금 우리, 리레인이랑, 우리 또, 하트누님이랑, 지금 즐겁게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좀, 이게 없네요. 한잔하고 있는데. 알아서 치워. 나도 배추야. 아, 누님은 틀리죠, 누님은. 누님, 한잔하시죠. 예, 아우, 누님 사랑합니다. 예, 한잔하시죠. 또 누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한참 마시고 하니까 아우 오늘 술맛 너무 좋네요. 네? 아 미세먼지는 이렇게 소독해야 제대로 소독이 되지. 소주에 이런 전만 한잔 갖다 한잔막 이렇게 꼴짝꼴짝 마시면서 기관지 소독 안 돼요. 네? 똑똑똑 웨이니님 열기 엄지척. 하트야 사랑한다. 똑똑똑 웨이니님 90개 엄지척. 웬이 또 부실게. 아하, 웬이가 뭘 위험한 놈이야. 또 웬이 또내 동생으로서 그래도 또내 방송 이렇게 새롭게 찾아주시고 이제 이래서 그래서 이제 좀뭐 좋다고 자주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또 드리는 말씀이지. 그죠? 근데 우리 그 찌개 진짜 시원하네. 어? 아, 근데 오늘따라 이거 매니저들 방관리 하는 게영 시원찮다, 시원찮아. 어? 지금 방관리 하는 애들이 좀 없긴 없네. 응? 내가 강퇴해야 되냐?
좀 관리형 매니저를 이제 조금 뽑긴 뽑아야겠어. 호폭이 저 새끼는 그냥 내가 위례아우즈 감독이라 그냥 약간 명예직으로 다 해놓은 거고, 지튜브야 뭐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방송 녹화 누르고, 어? 뭐 무슨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을 만들고 뭐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응? 아무튼 예 그래요. 좀 관리형 매니저도 이제 좀 뽑긴 뽑아야지. 그지? 형님이 방송에만 신경 쓰고 있게끔 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잡지코? 똑똑똑 휘하다리님 이님 백개 엄지척 아우 딸 휘하다. 사내회장님이 하면 안 되지 나 집이 언제 풀림 아, 나 집행유예 언제 풀리냐? 희하다가 이제 희하다 풀어줄 때 됐나? 어? 이제 내가 봤을 때 2주 정도 되고 이제 이런 거 같긴 한데, 와마 우리 희하다 시골의 민심이 아주 좋아. 자숙 기간이 지나고, 그래, 웨인이, 얘기해. 리레인이가 왜또 뭐, 이렇게 또할 얘기가 있나? 기하다는, 아, 풀어주시죠, 우리 형. 그래? 그래, 또, 리레인이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똑똑똑 이제 이럴 휘하다리님 인기 정도면은, 엄지척 헤헤 주박이들 고마워 그래, 또 풀어줘야지. 어?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어우, 그래, 희하다. 오늘 또 열혈 6등까지 올라왔는데, 얘들아. 확실하게 해야지. 희하다야, 스무스하게 나갔다 들어와봐. 어? 투표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냥. 어? 아무튼, 뭐. 그래, 희하다가 또방 관리 깔끔하게 해. 또 희하다도 간만에 이렇게 좀 복귀하고 했는데, 또 한잔하자, 얘들아. 희하다가 희대에 둘도 없는 빨갱이 새끼다. 희하다는 개새끼 중에 개새끼다. 와, 그랬던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민심이 이렇게 바로 이것 좀 회복되어 못 버렸네. 그래, 매니저 라인 아주 좋고요. 그래, 희하다야. 다음부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이제 되뇌어 보고, 그래, 앞으로 잘 한번 이끌어 나가 보자, 우리. 한잔해. 이하다. 짠. 아무튼 매니저 볼게. 아무튼 축하한다. 아이고, 우리 그리고 하트 누님도 진짜 앞으로 누님 하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 근데 진짜로 이게 소주를 갖다 좀 이렇게 먹어버리고 하니까, 와, 안에 막 목이 아까부터 간질간질하고 뭔가 좀 따갑고 이제 좀 이랬거든. 와, 그냥 가글에서 이렇게 한번 쫙 넘기고 하니까, 어우, 그냥 뭔가, 딱 있는 게 그냥 변기구멍 막혀 있는 게쑥 내려가는 거면 캐로 어우 그냥 뻥 뚫려 버리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관지 소독은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노가다판에 있고 막 이제 이럴 때도 많이 이랬지. 예? 아이고 하트누님 그냥 재방송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무슨 벌써부터 열혈 컷을 물어보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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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누님. 똑똑똑 희한하게. 괜히 애들 말에 괜히 그, 선동당하지 마시고. 반설이 야구도 빠지고 어디 갔냐? 반설이 그 새끼는 이제 좀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누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송 좀 자주만 들어와서, 아이고, 좀 지코님 저 왔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좀 인사만 해주시면 돼요. 예. 반설이 시브렛에 처결할 때 됐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미소가 성공하니 야무져. 어? 미소가 보면은 이제 벌써 두 명 예상했고, 아니 진짜 다음 진짜 조심할 사람이 진짜 반설이라고 딱 진짜 예고했었거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어? 참 그런 거 보면은 어우 미소 말이 다 맞아. 어? 아니 뭐 어우 아무튼 예언이 조금 좀 근데 반설이 새끼가 오늘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 새끼가 어떻게 보면은 위례 아울주 지금 여기서 실력적으로 제일 부족한 새끼야. 오늘 같은 날 5시간 지옥 훈련하고 할 때 이럴 때 와서 좀 실력 좀 키우고 진짜 연습 제일 많이 해야 될 새끼거든. 그 새끼가 그런 새끼가 감히 이런 날 뭐 빠지겠다 뭐 하겠다 뭐 미리 이제 이렇게 가타부타 연락도 없고 응? 그니까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이 위레아울주 뭐하고 하면은 그냥 방송관에 그냥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개드립이나 치고 뭐 이렇게 뭐 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술 먹고 드립이나 치고 진짜로 딱 그럴 새끼로밖에 안 보여 얘들아. 응? 맞잖아. 그러니까 리레인이라 어쩜 저렇게 틀려 리레인이라. 어? 아무튼 좀 그래. 일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밤새서 야 나는 진짜 이 반설이 이 개 샹넘어 새끼 난 아직까지 뭐 단톡방에서 그 희대의 개드립 와 그거 아직도 나 존나 그냥 머릿속에서 가시지가 않아. 여러분들 아니 진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새끼 뭐라는 줄 알아? 아니 단톡방에서 뭐 지가 뭐 5명 10명 보는 학구방 역회 뭐 회장이랑 열혈팬 뭐 이렇게 뭐 두 명을 들어가 갖고 그 역캠이랑 뭐 두 번 열혈 사겼대. 어? 그게 말이나 되냐 이 씨부레 그 역캠들이 개론 박았어. 어? 내 리레인이나 희하다나 뭐 내 그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반설이 새끼 면상을 보고 어? 어떻게 그걸 사겨. 그건 맞잖아. 와 아우 내 어지간해서는 뭐 그냥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라 그랬는데 아 진짜 개새끼지 진짜. 아 이전에 여캠이랑 사귀었었대? 어? 개소리 할 때, 나는 그런 거 있을 때 이 새끼 잘 걸렸다.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나는 이제, 딱 보고서는 뭐라고는 안 하지. 토악질 나오네요. 진짜라면 사귄 여캠이 더 궁금하네요. 진짜겠냐, 이 새끼야? 그게? 어? 반설이 면상 보고도 몰라? 어? 그래 아무튼 세상 살다 살다 아무튼 별일 다 있어. 아니 호폭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약간 허음 부리고 하더라도 에이 개새끼야 그냥 하고 그냥 좀 약간 그래버리고 마는데 이거는 진짜 토악질 나오고 에이 쌍나무 새끼하고 캬퇴 하고 씨부레 면상에다 진짜 침까지 뱉어버리고 싶지. 어 맞잖아. 그지? 아무튼 그 새끼도 대단한 새끼야 진짜. 어?
반소리 새끼는 깔려야지 오늘. 어? 아, 뭘 또 그런 걸 갖다 추적까지 해, 임마. 그 당연히 거짓말인데, 이씨. 얘 누님? 돈 모이는 게 재미가 없다고요? 역시 누님이십니다. 역시. 아니 그럼 살아생전 뭐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열혈 팬분이나 뭐나 그런 분을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와 역시 진짜 대범하시네. 예?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누님 아우 한잔 하시죠. 아우 누님 감사합니다. 예. 아우 나도 모르게 코로 들어가 버리네. 아이씨. 예 누님 죄송합니다. 아우 제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야, 여러분들 조금 흘린 거야 조금. 근데 이거 된장찌개 너무 맛있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미소의 이 된장찌개랑 이제 꽃게탕, 해물탕 이런 거는 진짜 어디 가서 먹는 것보다도 훨씬 맛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토실장님이 끓여준 것보다도 더 맛있어. 정말. 웨인이 형 얘기해. 아이고, 너 뼈 하나 뜯자. 맨날 이거 뼈 안 뜯고 이제 이러고는 이게 안 돼. 뼈부터 뜯어야지. 아니, 다른 건 맛있는데, 그게 이제 좀 특별히 더 맛있다고. 아무튼 빨던 거 마저 빨러 갈게요. 뭘 봐라 대체. 그래. 그냥 단물 쭉쭉 빨리고 이제 이럴 때까지 그냥 딱 흡입해 버려. 걷다가 리레이나 형이 진짜 스킬 하나 가르쳐 줄게. 빨 때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해서 이렇게만 빨면 안 돼. 진짜로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스킬인데 이제 좀 나름 이제 좀 자지러지게 하고 이제 뭐하고 하려면은 진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거 맨키로 진짜로 흡입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소리내면서 그래도 아니 뭐 아이스크림을 빨든 뭐 젖꼬리를 빨든 뭐하든 진짜 그래봐라. 또 신세계다. 그러니까 스크류바나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사탕도 그렇고 젤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알 거야. 맞다 이런 것도 방송에서 처음 가르쳐주네. 야 근데 여기 족발 맛있네. 이거 어디 거지? 딱 족발은 진짜 맛있고 안 맛있고 이거 뼈에 붙은 딱 살 딱 이렇게 먹어보면 알아. 어우 걷다 역시 이거 족발 앞다리라 시일하네. 역시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 맛있어.
진짜 이 맛이죠. 저는 불족발보다는 그냥 요 그냥 찐족발 좋아해. 바로 이 맛이야. 좋았어. 역시 다리에는 뭔가 기름이 많아. 이런 거는 나 한번 좀 닦아주고. 아 근데 족발은 손으로 먹어야 맛있지 얘들아. 아따 오늘 아주 술맛 좋구만. 술맛 좋아. 또 뼈 하나 또 얌지게 빨았는데 또 소주 한잔 먹어볼까?